대한민국의 진짜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1938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병합될 거라는 보도와 함께 히틀러가 빈에 갔고 독일군이 이미 국경선을 넘었다고 한다. 역대 가장 비열하고 비합리적인 베르사유 조약의 마지막 장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1938년 3월 17일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합병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939년 3월 19일 히틀러가 마치 양떼 사이에 풀어놓은 굶주린 늑대처럼 굴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노른자인 수데덴 지역을 귀속시켰다. 며칠 전에는 프라하에 진격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를 독일의 보호령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동방 진출을 도모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주요 목표로 대두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대기만 할 뿐 히틀러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소련은 또 어찌 나올까? 여기서 유치호의 비유가 너무 적절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냥 도둑이야 하고 외쳐대기만 했다는 거. 왜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치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1939년 4월 8일 이탈리아가 자기네 국익을 보호하고 남유럽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육해공군을 동원해 조그만 알바니아를 삼켜버렸다. 마치 독일이 유럽 중부 평화를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병합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단지 몇 제곱마일을 추가하려고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재산과 인명을 그토록 많이 희생시켜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는 전쟁 중에 강성한 나라가 약소 민족을 차지하는 것을 이제 어찌 보면 보편적이고 당연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조선을 차지할 때 조선은 그때 당시 그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치호가 계속해서 힘이 정이다 라는 말을 강조한 것 같네요. 그리고 1939년 9월 19일 누군가 히틀러에게 중부 유럽의 나라들에게 미친 개처럼 구는 까닭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의 행복과 번영을 파괴해야만 독일의 행복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미친놈이 지배하는 나라와 인접해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는 나라들의 수없이 많은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려고 게르만 민족의 입안에서 빵과 버터를 끄집어내서 폭탄과 총알과 독가스로 변형시킨다고 해서 독일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까? 윤치호는 계속해서 독일이 이제 저지르는 만행과 그들의 모순을 상기시켜주네요. 그리고 9월 27일 신문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독일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여 바르샤바가 함락되었고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소련이 핀란드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1940년 6월 15일엔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항복했다고 이제 보도되었고 3일 뒤 프랑스 내각은 정전을 호소하며 항복을 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으며 이제 모든 국가는 용토를 복원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치즘과 파시즘을 채용해야 할 판이다. 이탈리아에 의해 직접적으로 힘을 보강하고 소련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독일의 맹공을 영국이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도 또 한 번 힘이 정이다 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힘이 있어야 뭐 나치즘이든 파시즘이든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 힘이 없다면 영토 보전을 위해서 그들이 나치즘, 파시즘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채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때 현실이 안타깝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힘이 비대해질 때 외교적으로 맺은 협상, 협의 또한 하나의 종이 조각뿐이라는 걸 히틀러가 또 보여줬는데요. 1941년 7월 22일 오늘 오전에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하나의 조약이 파기됐다. 그들이 함께 망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난 본래 둘 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패배할 경우 일본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인류 역사상 미 증유의 천벌이라고 할 수 있는 볼셰비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치호의 바람대로 바로 한 달 뒤 히틀러는 소련의 볼셰비즘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41년 8월 22일 하루 이틀 전 히틀러가 스탈린에게 포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오데사를 장악했다고 보도됐다.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는 여전히 독일군에 점령되어 있다. 히틀러의 소련 출정이 이것으로 끝날까? 조만간 미국이 히틀러에게 선전포고할 것 같다. 왜 미국이 이 지옥같은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 10여 개의 국가가 영국의 능수능란한 외교에 현혹되어 독일을 상대로 가망 없는 싸움에 나섰다가 파멸을 맞이했다.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과연 미국이 윤치호의 말대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일본이 다른 변수를 만들게 되죠. 1941년 12월 8일 이른 아침 경성일보의 호외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오늘 새벽 일본이 서태평양상에서 영국 및 미국과 교전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이제 새 시대의 먼동이 떠올랐다. 진정한 인종 간의 전쟁, 즉 황인종 대 백인종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제2차 유럽전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압박해 이 전쟁을 시작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처지도 아니었다. 여기서 미국이 이제 일본을 압박했다는 말이 뭔지 다음날 이게 나오는데요. 12월 9일 호놀룰루와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기지가 어제 오전 7시 35분에 폭격기들과 포함들로부터 갑작스런 폭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미 함대와 전투기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됐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깜짝쇼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는 장제스를 돕겠다고 고집을 피움으로써 일본의 철제와 석유 수출을 거부함으로써 일본의 목을 제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강경 조치들을 취해 경제 봉쇄를 단행함으로써 태평양 연안의 모든 국가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될 전쟁을 시작했다. 일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을 시작한 이상 백인종, 특히 앵글로색슨인의 참기 힘든 인종적 편견과 민족적 오만과 국가적 침략으로부터 유색인종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윤치호는 이제 일본이 시작한 전쟁이 꼭 유색인종을 해방시키는 데 이제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결국 이루어졌죠. 12월 26일 영국이 끝내 일본에 항복을 했으며 동양에서 참기 힘든 인종적 편견과 거만함을 지녀왔던 영국 제국주의의 최후 거점이 함락되었고 그것이 영원하게 빈다. 또 일본은 동양에서 백인의 지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모든 유색인종의 찬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영국으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낸 일본을 극찬하지만 유럽에서의 독일과 태평양에서의 일본의 전쟁은 또 길어지고 결국 1943년 2월 22일 독일이 소련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시인하였고 서울의 신문에서는 볼셰비키의 위협으로 사태가 굉장히 긴박하다면서 서유럽의 모든 중립국이 일치 단결하여 소련에 맞서고 있는 히틀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히틀러는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먹어치웠고 서유럽의 어느 나라가 과연 이런 히틀러를 돕기 위해 일어서겠는가? 그리고 몇 달 후, 1943년 7월 27일 어제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총통 자리에서 축출되었으며 이탈리아의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탈리아가 악마 같은 히틀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걸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진 않다. 일본이 히틀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1943년 9월 10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들이 망할 놈의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반대운동을 시작했다고 오늘 조간신문들이 보도했다. 이제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장제스가 되어 자기 나라를 내전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히틀러가 가는 곳은 어김없이 지옥으로 변한다. 1939년 10월 9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되는 법이다. 평화 애호가 그렇다. 이게 도를 지나치면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는 민족이 되어 모든 침략자들의 손쉬운 사냥감으로 전락한다. 더 심각한 점은 도를 지나친 평화주의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영웅적 요소들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투쟁 본능을 집단 대결 심리로 몰고 간다. 이조 후기 300년간 당파 싸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전장의 혈투 대신에 필설과 음모로 적들을 제거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호전성이 도를 지나치면 프로이센의 경우처럼 자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남들의 파괴와 불행도 마다하지 않는 야만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인류가 평화 애호와 호전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를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 세상은 수준 높은 문명을 바탕으로 한 아늑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40년 3월 28일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원시 정글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시종일관, 건전한 양심과 이성을 견지하며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건 면도기와 이쑤시개만 들고 아프리카의 정글을 헤쳐나가겠다는 말과 똑같다.
그러므로 오늘날 확실한 성공을 거둔 개인이나 국가는 양심이나 이성이 조금도 없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윤치호가 국내외 정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인이 지향해야 할 바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을까요? 일본인 지도자들이 조선인, 특히 조선 청년을 대할 때 잊어서는 안 될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나열하는 그런 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조선인들은 일본 신민으로 태어나질 않았다. 24세 이상의 조선인은 태극기 아래에서 조선 국왕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이들에게는 고유한 민족성이 있었고 자체의 정부도 있었다. 총리 대신부터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조선인이었다. 더군다나 일본 제국이 공식 창설된 때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갖고 있었다. 그런 조선인에게 지난 3000년 동안 그들의 뇌리에 새겨져 왔던 역사, 전통, 정서를 말끔히 지워버리고 그 대신 일본의 모든 걸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건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없다. 조선이 병합된 지 이제 겨우 34년에 불과하며 그것도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죽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병합한 사람들의 사악한 의도라기보다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흡수한 데서 약이 되는 필연적인 변화와 조정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이 자기 소생의 대가족을 거느린 계모처럼 행동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먼저 자기 소생을 사랑하고 나중에 의붓자식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일본인 통치자들이 관직을 배분하면서 심지어 관립 전문학교의 조선인 학생 비율을 15에서 20%로 부당하게 제한하면서 가혹하게 차별 대우했던 게 조선인, 특히 조선 청년들이 느끼는 불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셋째, 조선인 중 최고 지식인들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에서 조선이 자기 보존과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길은 오직 하나임을 잘 알고 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국가체제에 동화됐던 것처럼 조선도 위풍당당한 일본 제국의 국가체제에 철저히 동화되는 것 말이다. 난 일본의 현명한 지도자들이 일본과 조선의 안녕을 위해 조선을 일본의 스코틀랜드로 만들기를 염원한다. 조선을 일본의 아일랜드로 만들어선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때까지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내용을 윤치호가 앞서 말한 세 가지로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일본이 조선인을 차별하고 조선인이 반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나약한 조선이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1943년도 우리가 다뤄왔던 이 책의 마지막 장까지 봤는데요. 이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효인 씨가 한번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탈리아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현재 역사를 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와닿은 그런 부분의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41년 2월 26일, 인류 역사는 전쟁, 평화, 번영, 사치, 유약, 부패, 영락, 전쟁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인류는 창의성 덕분에 온갖 발명을 이루어내면서 기적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이 평화를 좀먹지 않게 호전적인 덕목을 제공해주면서도 전쟁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네, 전 이날의 일기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평화, 번영, 사치, 유약, 부패, 영락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